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상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상태를 먼저 보면 정신 일단 뭔가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는데 만족은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래 뭐 요즘 나 그냥 뭐 잘 지내긴 하지 크게 나쁘지 않긴 하지 근데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이 최근에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이렇게 잘 산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이렇게 나 가진 거 많고 나 요즘 잘 돼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티를 많이 내고 싶어 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성 관계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저냥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도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상대방도 요즘에 나의 일상은 딱 보통이구나 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정도의 근황과 정신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1번님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보면 일단 되게 능력 있고 능력자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늘 주변 사람들과 협력, 협동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고 뭔가 좀 빠릿빠릿하고 약간 좀 오뚜기 기질 있는 사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확신 있는 사업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멘탈도 딱 봐도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거를 최대한으로 맞춰가는 사람인 것 같다. 최대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유리한 쪽으로 가는지 아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다라는 느낌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냥 겉보기에는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어떨까라는 식으로 궁금해하시는 모습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얼핏 이렇지 않을까 정도로만 예상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무의식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무의식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동요가 많이 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좀 뭐랄까. 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1번 생각을 하면 약간 나의 이성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 나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나의 좀 감정적인 부분이 동요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좀 피해망상처럼 걱정까지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제가 봐도 이 사람 시점에서 여러분은 되게 아리송하고 뭔가 이렇게 베일에 쌓여진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시점에서 한마디로 베일에 쌓여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냥 여러분과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관계 자체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우선 가장 강하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친구로만 지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나랑 1번의 관계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피해망상,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도 같이 딸려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는 10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볼게요. 10월에 1번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면 일단 이 관계에서 약간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보여지는데 10월에 여러분 쪽에서 뭔가 질투 시기를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아, 나 너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성이랑 어디 간 거를 업로드를 한다라든지 뭔가 약간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은 져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상황상 뭔가 내가 져준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월 중순 말 되고서 그런 부분을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저는 이 카드 뉘앙스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랑에는 이기고 지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채소를 손질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해주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를 아직까지 재는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얘가 나를 사랑하면은 지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랑에는 이기고 지는 어떤 기싸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철없는 티를 벗어내지 못한 뉘앙스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0월에도 그런 마음이 이어지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만 이렇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더 강하고, 10월에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아 내가 괜히 했나? 아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의 행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나만큼 이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정말 집착하는 존재, 너무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막 질투심 유발적인 행동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에 대한 집중도, 특히나 집착, 이게 약간 근데 이게 집착이 이 관계성,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아 이 관계성이 정말 서로를 죽고 못 사는 그런 정말 애증의 어떤 집착 관계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상대방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느낌이고, 여러분 1번 분들은 옛날에는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동요가 됐으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시큰둥해진 느낌?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그러거나 말거나 후비적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좀 제 시점에서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성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성은 무엇인지. 아, 깝깝한 사람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깝깝하냐면 일단 이 사람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뭐 걱정, 뭐 책임감, 죄책감, 부담 뭐 등등등이 있어요. 등등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떠한 이슈를 일으키고자 내가 뭐 급발진 혹은 연락, 말을 건다라든지 1번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생각도 이 사람은 해봐요. 내가 뭔가를 하자, 내가 1번과의 관계에서 가만히 있지만 말자, 그래 나의 생각이 다가 아닐 수 있어, 1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 수도 있고 무조건 내가 예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금 그러한 내가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식으로 자기가 또 쌓았던 그 열정과 안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혼자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또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떠한 이 사람에게 못된 행동이나 상처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실망하고 상심감을 갖고 좀 이러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관계는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아도 1번이 나에게 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갑과 을을 뭔가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갑이고 싶어 이건 아닌데 뭔가 1번이 나에게 더 애정적으로 좀 알콩달콩하게 부드럽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거나 기다렸거나 충분히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1번님이 리액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1번님 시점에서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되지? 자기가 공주인가 왕자인가? 나는 동등한 관계를 원하는데 왜 내 쪽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1번님에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오은영 결혼 리포트에 나간다면은 다 이 상대방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10월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돌아갈지 볼게요. 상대방이 10월에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월 말쯤에 이 사람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인드가 계속 흘러가시는 모습이거든요. 뭐 1번이 먼저 나에게 뭐 예를 들면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번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좀 어떤, 그리고 약간 그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자니까 1번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늘 관계를 리드했던 게 1번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늘 선택권과 결정권은 1번한테 있었으니 내가 기다리고 1번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10월 초까지만 해도 하게 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중순부터 약간 어떤 쎄함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기다릴 게 아니라 1번이 나에 대한 정이 조금 떨어졌나? 옛날에 나에게 가지고 있던 그 감정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닐까라는 거를 되게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10월 중순에 1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좀 정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게 된대요. 이래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번 분들에게는 약간 하 참 진짜 빨리도 안다 빨리도 알아 이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은 연애 가치관, 그러니까 10월에 나는 이런 연애를 해야지 뭐 물색해야지 소개팅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10월에. 그냥 느낌이 그냥 이런데, 그냥 이 사람은 사실 주변에 여러분밖에 없을 텐데, 애초에 누가 있든 자기도 아니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아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요즘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뭔가 만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 나쁘진 않지만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찝찝한 감정이죠. 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제안,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네 동네로 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말에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3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그쵸? 어떠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직여요 이 사람. 근데 움직이는 게 아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약간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거. 그냥 진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동네에 어쩌다 오게 됐는데 온 겸 1번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진짜 타자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정말 주선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연락해볼까? 받아줄까라는 약간의 급발진적인 충동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근데 느낌이 이 사람이 10월의 중순 말쯤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얼굴 한번 보자, 잠깐 나와줘라 좀 이런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거절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연락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가 뭔가 이 사람이 느껴지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감정이 아, 더 이상 내가 알던 1번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생겼구나,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3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이 관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자 이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 이 사람 이 행동을 한 것 치고 자기가 얻어가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쪽에서 제대로 된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리액션이나 대답을 안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스탠스와 조언을 볼게요. 10월에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를 한번 볼게요. 자, 10월에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를 보면 일단 카드는 너가 굳이 그렇게
이 관계에서 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버거움, 뭔가 어떤 좀 힘듦, 부담감을 느낀다면 너는 행동하지 말아라. 그냥 이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이 관계를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 지켜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카드는 여러분 편만 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걔가 뭐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너는 그냥 하지마. 설령 너가 그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외롭거나 섭섭하거나 좀 심심하거나 그 사람이 계속 기다려지는 그 감정 자체가 싫다고 한들, 너는 너의 일상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커리어에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버겁고 혼자 힘들어하고 막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는 게 너무 싫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사람의 태도를 한번 지켜봐라. 약간 카드가 조금 여러분 편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화가 난 것 같은 느낌? 야, 너도 한번 껄렁껄렁하게 걔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지켜봐봐. 이거 안 되겠어. 얘가 너무 지가 왕자병, 공주병이 너무 심하게 들렸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다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너는 오히려 좀 신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뭐 하면서 일상을 되게 즐겁게 아이처럼 보내고 있는 게 더 좋고, 걔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 관계에 신경을 끄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을 기다리기만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임시 저장? 보류해놓는 것처럼 아예 그냥 내가 어쨌든 이 관계를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꺼내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그냥 저장만 해두는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현재 근황과 정신 상태 한번 볼게요. 10월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요즘은 좀 자유롭게 지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고, 주변 인간관계도 다 괜찮으신 것 같고, 특히나 이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 약간 동업 같은 약간 커리어 자신에게 도움되는 관계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직을 하셨다라거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거나 뭐 새로운 알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거나 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느라 요즘 좀 그쪽에 정신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진짜 랄랄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아쉬울 거 없다라는 식으로 현생에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게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면 일단 굉장히 그 밸런스 조절과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도 강할 뿐더러 뭔가 버겁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안고 가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일방적으로 2번님이 자신과 굉장히 좀 닮아있고 성격도 비슷하고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그런 취향이라든지 대화가 상당히 잘 통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습이에요. 약간 여러분의 조건을 높게 사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는 사람, 약간 참고 산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러니까 어른스럽고 약간 외동이거나 아니면 장녀, 장남 스타일일 것 같다. 약간 참고 살아야 되는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많이 성숙하다? 좀 이렇게 자기 조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다. 여러분의 이미지 중에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과 감정을 볼게요. 현재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과 감정. 이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뭔가 벌써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 사람이 안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책임
사랑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이번과의 관계를 같이 끌고 가고 싶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안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지금 이 현재 관계의 상황을 이 상대방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는 이제 이대로 끝난 걸까? 이대로 각자 갈 길 가게 되는 걸까? 아, 그 사람 이번이 나를 더 이상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그냥 꽁냥꽁냥 거리는 뉘앙스도 없고 나를 이대로 그냥 포기할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상태이고, 그 생각이 강한 것 플러스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는 것도 있고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뭔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마인드 컨트롤 되게 잘하고 좀 차분하고 이렇게 뭐든지 되게, 그러니까 수용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번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연락해버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이번이 그런 면을 싫어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성격이라면, 자꾸 이거를 생각을 해요. 이번 성격이라면, 이번 마인드라면, 이번의 그 일상 루틴이라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좀 이번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이 관계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그게 이번에게 먹힐까, 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방 스스로도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는 10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10월 상대방 감정 흐름을 볼게요. 10월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 흐름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면, 일단 이 관계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 끝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10월 자체는 약간 답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왜냐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수 있지만 답답한 순간이 사실 많잖아요. 8월도 답답했을 거고 9월도 답답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일단 이 상대방이 10월에 가지게 되는 그 감정을 보면은 정말 상당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냥 이 사람이 뭘 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이 돼서 여러분이 뭐 다른 이성과 노는 어떤 뭐 SNS 게시물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라거나 뭐 등등등 뭘 봐서 이러나, 그냥 안 보고 그냥 자기 혼자 피해망상을 하는 건지, 되게 심하게 여러분이 뭐 이제 나를 버렸다, 이 관계는 끝난 걸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 생각도 아니죠, 망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혼자 그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초조해하고 뭐 우울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데요, 10월에 상대방의 속마음이. 그리고 나서 그게 한창 힘들어하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이번이랑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보고 막 염탐하고 하는데, 이게 약간 제가 느껴지기에는 뭔가 벌써 지친다 라는 느낌? 근데 이게 사실 이따가 이 사람이 보일 행동도 보겠지만, 뭔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방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10월에 상대방만큼 뭐 힘들어한다라거나, 적어도 이 관계에서 힘들어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혼자서 그냥 막 너무 그 심각한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이 자기를 싫어한다,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감정 자체를 많이 느끼게 된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성은 무엇인지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거는 튀어나왔고,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 아 진짜 아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약간 물론 뭐 소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봐봐요, 제가 방금 전에 이 사람이 막 피해망상, 뭐 이번은 나를 싫어할 거야 어쩌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성에서 뭐 그럴만한 걸로 나오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긍정적인 카드들, 세상 나는 너랑 사랑하고 싶어, 널 사랑해, 우리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들과는 달라, 서로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관계를 사실 미친 듯이 리드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너가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나의 모든 장점을 다 보여주고 싶어, 우리 관계가 감정적으로 풍요롭고 만족되고 말 그대로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최고의 관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외로, 이건 말 그대로 의외죠. 되게 심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자기가 리드해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여러분들과 여기 데이트 장소에 가고 싶다, 아 얘랑 여기 맛집에 가고 싶다, 아 내가 운전해서 여기 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이 관계에서 뭔가 내가 이런 거를, 이런 경험 혹은 나의 이런 모습을 이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을 이번이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한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근데 진짜 너무 그 행동이나 뭐 하는 걱정에 비해서 여러분과의 원하는 관계는 너무 희망차고 거의 무슨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번 눈에 최고의 배우자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번 눈에 내가 그 어떤 이성들보다도 정말 완벽한 이성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어필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간택당하고 싶다? 뭐 이런 단어들도 생각이 나고, 나를 이게 원했으면 좋겠다, 나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되게 그런 마음이 엄청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면 10월에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볼게요. 상대방은 10월에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답답하긴 정말 더럽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인간성 자체가 나쁘진 않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때묻지 않아서, 너무 세상 물정 몰라서, 너무 순수해서 이렇게 뚝딱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10월의 연애 가치관은 그런 느낌이에요.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 외롭다, 나는 왜 내 사랑은 늘 이럴까, 왜 사랑은 늘 도망가, 아 난 외로워, 역시 나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돈이나 버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순까지. 근데 10월 말이 됐을 때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이런 옷도 있고 뭐 이런 모임도 있고 막 이런 자신의 어떤 내가 가진 트로피들을 과시하고 싶다라는 과시욕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10월 말에 상대방의 SNS에 굉장히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간다라든지 잘 지내는 모습 같은 것들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1차원적으로 아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리니까 뭐 SNS가 다 그렇긴 하다만.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막 정말 나는 내 사람들 내가 챙긴다 막 이러면서 몇 명을 막 태그해서 언급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 관계는 상대방이 생각해도 별 관계가 아닌, 진짜 좀 그냥 별로 그렇게 진심으로 과몰입되지가 않는 관계인데, 그냥 뭔가 보여주기식의 뭔가를 그냥 이렇게 뭐 쇼윈도식으로 실상은 다르지만 그렇게 그냥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10월 말에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좀 거짓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극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10월에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보기엔 여러분이 뭔 행동을 안 한 것 같아요. 10월 중순까지 상대방에게 연락도 안 할 것 같고 상대방이 뭐 SNS에 뭐 올려도 반응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감정을 받고 이 상대방은 아 그래 아 다 필요 없어, 약간 좀 뭐랄까요, 한국식 래퍼 마인드가 강해진다라고 할까요, 다 필요 없어, 친구도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난 내가 최고야, 약간 이런 마음이 강해진다. 연애 가치관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10월에 연애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아 진짜 사랑이란 뭘까 막 이런 생각에 좀 깊게 빠지게 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무엇인지 볼게요. 3주 안으로 이번 분들에게 보일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자 행동을 거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시작을 하고자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는 있대요. 말 그대로 실제인 상황에서 말을 걸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를 보낼 수는 있다. 딱 이 정도만 보여지고 있어요.
그 행동을 왜 하게 되냐라고 하면 상대방의 어떠한 생각이 섰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자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걸게 된다, 하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10월 중순까지 되게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한 10월 중순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스캔하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판단에서 비롯되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값을 여러분에게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월 중순에 사람을 뭐 두루두루 잘 만나는 그런 거를 SNS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그걸 보고 아 요즘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게 안 좋지가 않겠네. 이번이 요즘 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겠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한번 껴볼까? 10월에 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데 아마 내가 만나자고 해도 그걸 수락하지 않을까? 좀 이런 여러분을 지켜보고 나오는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로 어떠한 제안이 됐든 혹은 뭐 질문이 됐든 말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0월 거의 한 중순까지는 행동이 없을 거예요. 말 들어가는 그 시기에 오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0월 여러분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를 보면 와우 여러분들은 이거는 오늘 주제 자체가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듣는 리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선 카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운세에 있어서 더 많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10월 운세 자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신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커리어나 일복이 터지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10월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날의 나는 몰라도 10월의 나는 되게 완벽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이 잘 지내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대요. 쉽게 말해서 메신저 프로필 혹은 SNS 뭐가 됐든 여러분이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끔 하면 된다. 근데 웃긴 게 여러분이 SNS에 그걸 올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NS에 올린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봤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톡톡하게 또 다 본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 이거 24시간 뒤에 없어지는 게시물인데 상대방이 그 시간 안에 안 보면 어떻게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톡톡히 다 본다고 합니다. 가계정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그 일상을 다 지켜보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상대방의 표정을 표현을 드리면 말 그대로 곁눈질 같은 표정이에요. 이렇게 고개는 정면을 보고 있다만 눈알만 왼쪽으로 싹 돌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상대방에게 되게 애매한 뉘앙스를 많이 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해라가 아니라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이성애자 여잔데 남자랑 손을 잡고 있는 걸 올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여행지 같은 뭐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누구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누구도 태그되지 않고 근데 누구랑 갔는지 사진도 안 나오고 근데 음식하고 풍경사진은 계속 올라와 그러면 아 뭐 남자랑 간 건가 여자랑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애매한 그런 상대방이 진짜 알쏭달쏭하게끔 하는 그런 SNS 왜냐하면 제가 은근히 댓글이나 뭐 개인적인 상담할 때 그 SNS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 카톡 프로필이나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너럴에서도 이걸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는 뭐 SNS도 안 하고 메신저 프로필 뭐 카톡 이런 데도 안 올려놓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배경으로 봐주시면 돼요. 늘 이거는 제 모든 리딩은 제가 그렇게 마법을 걸어놨어요. 다 대입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뭐 학교나 회사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관계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비식비식 웃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핸드폰을 하면서 웃네? 왜 웃지?
저게 또 이성이랑 연락을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알쏭달쏭한 그런 애매한 좀 음흉하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때? 뭐 음흉할 수 있지. 좀 그런 거를 흘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현재 근황 및 정신 상태 확인해 볼게요. 10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 상태 말씀드리면, 아, 여러분들이 이제 배알이 꼴린다고 하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게 사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요즘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일적이고 딱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가 시간 같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혹은 말 그대로 사적인 모임 같은 것들을 그냥 참석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술도 마시고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뭐 좋은 상사를 만나셨거나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뭔가 계약이 성사가 잘 됐다, 혹은 뭔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 아니면 어떠한 성과나 결실을 맺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3번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3번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약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아, 잘 해준 경험이 있다, 상대방을 맞춰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냥 1차원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기보다는 약간 부담된다, 내가 그만큼 해줘야 될까? 내가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해달라는 의미인 걸까? 좀 이런 어떤 부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되게 그게 여러분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별 생각이 없어 보인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3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잘 해줬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아, 3번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3번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저렇게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굉장히 순수하고 낙천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약간 부담처럼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묘한 책임감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해준 만큼, 얘가 해준 만큼 내가 해줘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마음?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아, 이 사람이 너무 좀 계산적인 성격이 있네요 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이 사람이 이런 챙김 자체를 처음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3번님이 자기를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친절 자체를 처음 느끼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모험심도 있는 사람이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오뚜기 기질 같은 거,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과 감정은 어떤지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약간 느껴지는 게, 아,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되게 해맑은 강아지 같은 존재인 거죠. 되게 아 뭐라 해야 돼, 진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약간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엄청 꽂혀있어요. 엄청 꽂혀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랑 사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비유예요. 강아지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절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쬐끄만 강아지는 자꾸 나 좋다고 나 보면 꼬리 흔들고 내 위에 올라탈라 그러고 나 핥아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아, 내가 얘를 키울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뭐 사귈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아니라면 막 사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내가 3번에게 뭘 해줘야 되지? 3번은 나한테 이러는데, 우리 관계성이 이런데
내가 3번에게 뭘 해주는 게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고 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내가 3번을 챙겨줘야 될 것 같다, 3번에게 어떤 조력자 같은, 조언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박처럼 자꾸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약간 단순한 이성 관계가 아닌가? 약간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애매한 썸 관계라고 해도 뭔가 상대방이 약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거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훨씬 어린데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 좋은 사람이라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10월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 흐름을 볼게요. 10월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보다 커리어나 현실적인 조건이 좀 낫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자기가 아까 어울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내가 3번이랑 어울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도 이 사람에겐 되게 문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떤 의도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왜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못할까라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부담도 그냥 일방적으로 난 3번이라는 사람이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자꾸 내가 바보 같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3번이랑 같이 하루 종일 뭐 데이트를 했어, 문제 없었어, 너무 재밌었어. 근데 3번님의 어떤 일상적인 습관이나 말하는 거나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좀 바보같이 느껴진다. 왜 나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다 심지어 상대방보다 몇 살 더 어린 상황이라고 할 때 더더욱 왜 나는 나보다 몇 년 더 어린 이런 3번에게 또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미성숙할까라는 감정도 많이 느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담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왔던 게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한심함, 나는 왜 이럴까라는 식으로 약간 묘하게 채찍질을 하는 감정을 여러분과 있다 보면 자꾸 느끼게 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약간 외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10월에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 또한, 근데 여기서 럭키인 것은 이 사람이 더 이상 10월에도 답답하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뭐 3번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10월 중순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래, 내가 자꾸 이렇게 나에게 나 스스로를 한심해하고 제 계속 그런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할 바에는 내가 그냥 3번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3번이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 사람이 10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한 것도 맞아요.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나 이런 업적이 생겼어.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상대방이 하게 되는 생각은 이제 나의 이런 조건이라면 나도 3번이랑 좀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 나도 3번만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3번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제 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10월 중순 혹은 말에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 뭔가 자기가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던 어떤 너그러운 마음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뭘까?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 뭐냐면요, 아유 근데 은근 로맨틱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너무 약간 그쪽이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자꾸 위축되는 거, 여러분과,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위축되지? 내가 위축될 만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 혼자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남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게 그냥 내가 어디 찔리거나 그냥 뭔가 나의 가치관에서, 근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는, 굉장히 로맨틱한 말을 이제 해드릴 건데, 이 사람은 다른 관계들보다 여러분과 3번님과의 관계를 좀 특별한 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도 특별하게 볼 뿐더러 우리는 좀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잘 어울린다. 뭐 쉽게 말해서 선남 선녀다. 그림체가 같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을 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아 그랬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영화 같은 관계, 남들이 부러워하는 관계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예요. 목표.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에 나의 조건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3번은 조건이 되지. 근데 내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껏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임하셨던 모습이에요. 자, 상대방은 늘 과연 내가 원하는 3번과의 그런 관계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가 그런 나의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3번과의 관계가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3번과 진짜 그냥 그런 불안정한 마음 없이 정말 로맨스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과의 그 화목한 결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볼게요. 10월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면 이 사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새로운 이성이 생기게 되거나 뭔가 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3번이 다른 이성이 생겼나?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의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뉘앙스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 가면서 엄청 불안해합니다. 3번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리고 되게 두려워해요. 여러분을 잃을까봐, 여러분과의 관계를 잃을까봐.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계속 버팁니다. 나는 이 관계를 지켜낼 거야. 3번에게 누가 생겼든 3번에게 어떠한 이슈가 생겼든 나는 이 관계를 지켜낼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십니다. 근데 10월 말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좀 되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상대방에게 차갑게 행동을 하게 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여유로운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시점에서도 미래이지만 여러분 시점에서도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뭘까라는 식으로 예상이 안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측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 말고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그 메모장에 한번 써놓으세요. 내가 10월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요거를 한번 써놔주세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나 말고 3번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거나 3번이 뭔가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좀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사람의 10월 연애 운 자체가 좋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고 이 상대방의 10월 연애 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여러분과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약간 걱정 내가 어떻게 해야 3번의 그 머릿속에 내 사람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간당간당 걸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은 무엇인지 볼게요. 3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자, 일단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 관계는 내가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내가 지면 안 된다. 내가 뭔가 3번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3주가 다 지나기 전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3주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그건 그 행동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보여주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예를 들면 상대방이 SNS에 다른 이성과 단둘이 노는 모습을 올렸다라고 해도 그것은 무조건 여러분을 자극하고자 여러분과 잘 되고자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3주 아니니까 거의 한 10월 말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이 행동을 할 것 같고 10월 중순까지는 행동이 거의 없지 않을까. 보여주기식의 행동은 있어도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뭔가 나와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값,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의도라든지 결국 지금 현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행동을 상대방이 3주 안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이 관계의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충격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을 간간히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0월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10월에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카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너도 그래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너도 약간 너가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즉 삼각관계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좋고 그 무엇보다도 사실 여러분이 뭐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든 말을 걸든 뭐 어떠한 것을 하든 그런 직접적인 행동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쁜 모습 여러분들의 잘생기고 멋진 모습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고 스케줄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월에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썸 관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 상대방인지 새로운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10월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랜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0월을 보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10월 연애운은 좋아요. 상대방의 개인적인 10월 연애운은 정말 최악이에요. 이 상태로 두 사람이 같이 10월을 보내게 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사실상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약간 여러분은 10월에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SNS에 뭐 올려서 상대방이 보게끔 하는 거 그게 가장 베스트겠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3번 분들은 약간 근데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게 상대방을 내가 봐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인드가 여러분 스스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이 10월에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예민해지는 것 플러스 이성 관계에서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플러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이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이성이 생기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10월에는 절대로 한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 상대방 한 명이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두 명 혹은 두 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0월의 연애운도 연애운인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운세가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좀 나의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나는 정말 최고일 텐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10월에 좋은 성과나 결실을 이루게 되실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여러분들은 1, 2, 4번 중에 끌리시는 카드가 있으시다면 그거 들어주시고 웬만하면 아니다 굳이 뭐 세 개를 들어주세요 라기보다는 정말 끌리시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 생각나는 상대방은 없는데 그냥 이 카드가 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현재 근황 및 정신 상태를 볼게요. 10월이 아니라 현재 근황 및 정신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를 보면 되게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좀 현타가 온 것 같은 모습이 강한 것 같아요. 좀 다 부질없다. 나는 나만 챙길랜다. 친구도 의미 없고, 이성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고, 역시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거구나.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래서 의지를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정신 상태는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친구 연락, 그러니까 이성 연락이 아니라 동성, 그 친구들의 연락,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관계에 대한 현타가 좀 강하게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시면서 약간의 고집을 좀 피우시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게 이 상대방도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도 좀 강하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자극을 쫓는 모습도 있어요. 자신의 현실 도피, 약간 일탈을 하셨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보면 진짜 차가운 사람 같대요. 정말 이성적이고 차갑고 약간 얼음 여왕 같은 이미지로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이거든요. 되게 내가 알만 하면은 모르겠는 사람,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답이 안 나온다. 4번을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없다. 4번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되게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무섭다. 4번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지 무섭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도 보고 계시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좀 내가 4번과의 관계에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4번이 좋아라 할까? 난 진짜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 인지를 해두신 상황이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4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답답하다, 모르겠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답답하니까 내가 무작정 4번에게 그냥 직선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아,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요즘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과의 지금 현재 관계에서도 뭐 그렇게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그때 그런 말을 못했던 것도 아쉽고, 그때 그런 행동을 못했던 것도 아쉽고, 아 그냥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라는 마음도 되게 강하신 모습이고, 이런 미련에서 비롯되는 막 급발진하고 싶어하는 모습 있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전화하자 막 이런 마음, 에라 모르겠다 그냥 4번 집 앞으로 한번 찾아가보자, 이런 마음이 정말 강하신 상태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미련이라든지 후회라든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그냥 아 다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10월에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10월 상대방의 감정 흐름을 볼게요. 10월 상대방의 감정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라거나 사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싶다, 고백을 하고 싶다, 이제는 나의 감정적인 어떤 솔직한 표현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진짜 많이 들고, 이 사람이 10월이 되고 나서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된대요.
그간 가졌던 감정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10월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여러분의 어떤 좋아하는 감정, 말 그대로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보는 감정, 이성적으로 잘 되고 싶다라는 감정들이 더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게 좀 자기 스스로도 되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가 4번에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여러분에 대한 그 욕심, 과욕,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과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집착이란 단어가 많이 보여지는데 진짜 심한 짝사랑 아시죠? 심한 짝사랑. 막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침범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나의 일상 루틴이 깨지는 그 정도로 뭔가 10월 진입하고 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정말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만 보여지고 있어요. 정말 간단 명료하게.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게 될 이 관계성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4번인가의 관계성을 보면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를 평범한 관계, 그냥 뭐 아 또 오랜만에 내 취향인 이성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이 관계는 다르다. 어떤 이유가 있는 관계인 것 같다. 운명론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뭔가 이 관계는 보통이 아니다 라는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단지 4번이 내 여친 남친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친구가 되든 연인이 되든 나는 다 좋아, 그냥 4번과의 나의 그 관계가 끊기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어. 친구 관계라도 괜찮으니까 4번이랑 10년, 20년이 지나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라는 감정.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가고 싶다. 이 관계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시고 이 관계의 어떤 안정적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4번이랑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로 늘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4번은 내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늘 내 옆에 있을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의 그런 안정적인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라면 썸, 썸이라면 연애, 연애라면 결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관계에서 약간 발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좀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10월에 어떠한 연애 가치관을 가지게 될지 볼게요. 상대방은 10월에 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약간 자기 혐오, 그리고 내가 좀 장점, 그러니까 나의 이런 단점 때문에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자기 실망에 좀 빠지게 되시는 모습이 있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멋져져야겠다,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뭔가 10월 자체에 되게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연애운 별개로 상대방 자체가 10월에 우울한 감정, 좀 약간 비판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연애적인 면에서도 그냥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내가 뭐 직업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내가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내가 피부가 안 좋아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혐오에서 자꾸 연애를, 자기 혐오를 하시면서 연애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4번이 나만 바라봐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4번이 나한테 정말 과몰입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감정이 되게 강해지신다라고 보여져요. 좀 많이 예민해지고 많이 우울하게 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그런 피해망상 때문에 새벽까지 좀 잠을 못 이루시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신다라든지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엄청 우울하실 것 같은데 10월에 되게 잠, 특히 새벽 시간, 밤 시간대에 좀 혼술하시면서 막 그러실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무엇인지 볼게요. 3주 안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무엇일까? 10월 말에 연락을 하게 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고 피해망상만 하게 되고 왜 이렇게 피해망상을 많이 하지? 너무 우울해요. 이게 카드들이 우울한 카드들이 많이 뜨고
이 사람이 자꾸 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혐오 뭔가 되게 설령 남들이 이 사람에게 야 너 정도면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만족되는 부분은 그냥 무슨 진짜 밑빠진 독처럼 계속 채워 넣어도 안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만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4번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부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이 3주 안으로 그러니까 한 10월 초 중순까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진짜 완전 무슨 자기 동굴로 들어갔다 싶을 정도로 연락도 없고 막 기죽어 있고 막 답을 한다고 해도 되게 우울해 보이고 뭐 전화하자 그래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인 잠수를 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우울 속에서 계속 있다가 한 10월 중순 정도부터 지금 그나마 내가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4번이야. 내가 다른 관계는 다 접고 나의 현생 뭐 이런 거 다 포기해도 나는 4번과의 관계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당히 긍정적이야.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연락을 하게 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만 보면은 상대방의 말투 뭐 메신저 말투든 뭐가 됐든 뭐 웃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로 생각보다 우울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안에는 숨겨진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이 상대방의 고통,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온갖 마음 같은 것들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 그냥 뭔가 이 사람은 불안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이룬 성과를 좀 부풀려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진짜 속은 울고 있고 속은 우울한데 여러분에게는 막 웃긴 얘기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뭔가 시선을 끌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게 되겠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 볼게요. 이 관계에서 4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를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은 10월에는 적어도 상대방에게 너무 진짜 여자로서 남자로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뭔가 안정감을 심어준다라거나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을 목표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고 싶다, 잘생겨 보이고 싶다, 여자로 남자로 보이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안정감을 줘야겠다, 나는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심어줘야겠다,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연락이 안 와라는 상황이라고 하셔도 카드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적어도 10월에는 여러분이 너무 이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여자로 남자로 보이려고 하실수록 그리고 이 관계가 10월 안으로 우리가 사귀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뭔가 이성적인 관계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그러한 성과가 10월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뭔가 연락이라거나 뭐 이렇게 간간이 대화 이 관계의 유지는 가능한데 10월 안으로 큰 두 사람의 이슈가 일어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그런 부분만 원하시면은 오히려 실망감 아 늘 얘는 왜 나한테 이럴까라는 감정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월에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10월 안에 그냥 좋은 기억, 좋은 대화,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목표로 두시는 게 나중에 갔을 때 아 내가 10월에 그렇게 행동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라고 너무 인식하지도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냥 내가 늘 다른 사람들 했던 그런 친절한 그냥 베이스 정도로만 상대방에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